이번 시간에는 셔플 왈츠곡 클레멘타인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24마디까지 연주한 후에 다카포 알코다가 있으니까 다시 첫 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쭉 가다가 23마디까지 연주하신 다음에 투 코다가 있으니까 25마디를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곡이 셔플 왈츠곡이기 때문에 기본 주법을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음의 아래쪽에 보시면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박자만 업스트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자, 두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의 다운이 박자가 3분의 2 박자,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 박자는, 업스트로크 하는 부분은 짧은 음표가 되겠죠.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이거를 기존의 왈츠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운이 음이 길고 업이 음이 짧다.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 곡에서 기본 주법과 약간 다르게 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입니다. 일곱 번째 마디까지는 기본 주법대로 연주하시고요. 여덟 번째 마디만 4분음표 저음에서 한번 치시고 2분음표를 고음에서 한번 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일곱 번째 마디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8마디, 29마디입니다. 마찬가지로 28마디까지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하시고요. 29마디만 첫 번째 박은 저음에서 다운, 두 번째 박은 2분음표로 되어 있죠. 고음에서 느림표까지 있으니까 실제 음보다 더 길게 연주하시면 되겠죠. 음표 앞에 물결 표시, 아르페지안도, 스트록을 조금 느리게.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되겠죠. 28마디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